로즈마리. 로즈마리. 이렇게? 이렇게? 이거 혹시 허브인가요? 네, 허브. 향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 진짜. 이렇게 스치고 네. 코에 갖다 대니까, 오. 깁창이 오면 그냥 한 번씩 건들면서 향기 맡아요. 근데 너무 이 로즈. 로즈마리도 다육이 종류인가요? 이거는 다육이 아니고 허브고요. 여기 또이 허브 종류랑 그 제라늄을 한막 여덟 아홉 다이 막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셨어요. 오, 아, 이게 다육이 키우는 곳에서 어떤 식물도 그냥 같이 키울 수가 있는 환경인 건가요? 여기 뭐그산 뭐죠? 그게 산에서 피는 꽃. 갑자기 야생화?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환경이 거의 뭐 비슷해서, 네, 다 키우는 것 같아요. 다육이만 굳이 키워야 되는 게 아니었군요. 원래는 사실 이런 아이들은 일반 다육이하고는 좀 다른 환경에서 키우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어지간한 아이들은 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뭐 그냥 잘 적응해서 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기 힐링하고 싶을 때한 번씩 이렇게 만져가지고 냄새를. 네, 너무 좋아. 이 로즈마리가 환경이 좋으면 엄청 큰 나무가 돼서 크거든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쭉쭉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쵸. 이게 지금 여러 그루예요. 하나가 아니, 군생으로 지금 모듬 심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 또 우리 회원님들께 입양을 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이 향을 꼭 맡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